세 개 나라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경제사절단이 함께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소식은 한승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 등 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코리아 에이드로 이름 지어진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도 출범시킵니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보건, 음식, 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복합형 개발 협력 프로젝트로서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입니다.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 기반 확보에도 주력합니다. 111개사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플랜트와 에너지, 보건, 바이오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 진출의 실질적 성과도 기대됩니다. 또 아프리카 연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연설을 하고 우리의 대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3박 4일 동안 프랑스에 머물며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프랑스와 바이오, 수소차 등 신산업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와 북핵 문제 공조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SBS 한승입니다.